보건의료 교육에 챗GPT를 활용하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세 편의 영상을 통해 챗GPT의 유용성과 일부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인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챗GPT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 언어입니다. 챗GPT로 한국어와 영어 사이의 언어적 경계를 극복하고 실생활에서 챗GPT를 좀 더 손쉽게 구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너 이름이 뭐니? 어떻게 불러줄까? 저는 OpenAI가 개발한 언어 모델로 제 이름은 챗GPT예요. 챗GPT나 그냥 챗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챗, 너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니? 네, 번역 가능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챗에게 챗GPT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팁을 알려주는 영문 기사를 던져주니 번역해주라고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번역을 해줍니다. 대화창에 있는 내용은 모두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일 제가 이 대화창을 닫고 새로운 번역창에서 긴 영어 문장을 던져주면 챗은 번역을 하지 않겠죠. 확인해보기 위해 지금의 대화창을 닫고 새로운 대화창에서 동일한 문장을 챗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새 대화창에서 동일한 문장을 주니 챗이 스스로 문장을 요약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요약한 거냐고 물어봤죠. 그리고 평소에도 긴 문장을 주면 요약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 인간이 긴 문장이나 정보를 주면 명확하고 간결하게 요약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팁 하나, 챗이 대답한 영어 문장을 구글이나 팝하고 번역기로 가서 번역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요약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금세 번역을 해주죠. 저는 챗GPT에게 최선의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해 번역도 부탁하고 번역한 내용의 요약도 명령하고 한국어 문장이 어색하면 다시 논리정연하게 정리하라고 제가 원하는 답변을 얻게 될 때까지 챗GPT가 가진 기능을 다양하게 테스트해봤습니다. 몇 차례의 인공지능 길들이기 과정을 추가해서 한국어로 질문할 때도 영어로 질문할 때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정확한 답변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을 화면의 예제 문구처럼 명확히 전달해주면 챗은 사용자에게 요청받은 범주 내에서 문장을 작성합니다. 챗에게서 좋은 글을 얻기 위해선 챗에게 정확하고 확실한 범주 내에 작성하도록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원하는 문장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해보세요. 제가 의인화해 챗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인공지능이니 지치지도 않고 짜증도 내지 않습니다. 마음껏 명령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어보세요. 꽤나 훌륭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우린 챗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겠죠. 영어로 쓰면 영어로 대답하고 한국어로 쓰면 한국어로 대답하고 영어, 한국어 혼용도 무리 없이 소화합니다. 해서 저는 구글이나 파파고를 활용하진 않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편리한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한국어, 영어 중 무엇을 선택할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두 언어를 동시에 사용해보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한국어로 글을 작성 후 영어로 번역해보라고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한국어로 질문하고 답변은 영어로 써주라고 명령해도 되고 반대로 영어에서 한국어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직접 질문하는 경우 먼저 문법 틀린 곳은 없는지 문장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문법에 맞게 문맥에 맞게 교정을 요청해보세요. 그렇게 반복해서 활용하시다 보면 영어로 질문하는 법도 어렵지 않게 익숙해지게 되실 겁니다. 참, 제 화면과 여러분의 화면에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텐데요. 먼저, 화면 중간쯤 챗GPT 옆에 노란색의 플러스 표시는 유료 구독자라는 의미입니다. 무료인 경우 시간 제한이 있고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리다 보니 업무상 챗GPT의 사용 빈도가 높은 저로서는 유료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저처럼 사용 빈도가 높지 않다면
굳이 유료 구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화면 아래쪽 중앙에 있는 번역해서 질문. 말 그대로 사용자가 한글로 작성해서 번역해서 질문을 클릭하면 사용자의 글을 자동 번역해서 ChatGPT에게 질문하는 기능입니다. 아주 유용한 기능이니 여러분도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 ChatGPT를 좀 더 신속하게 사용해 보세요. 다행히 무료입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 구글에서 크롬 웹스토어를 검색하세요. 크롬 웹스토어 페이지에서 왼쪽 확장 프로그램 검색창에 프롬프트 지니 ChatGPT를 입력하세요. 프롬프트 지니 ChatGPT 여기를 클릭하시고 다음에 페이지에서 크롬의 추가를 선택하시고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GPT 자동 번역기가 설치되었습니다. ChatGPT로 이동해 자동 번역기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ChatGPT와 보건의료 교육에 관련한 논문을 작성할 계획이니 몇 가지 조건에 맞게 초록을 작성하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ChatGPT가 번역과 논문 작성을 어떤 방식으로 함께 수행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팅창에 엔터를 누르지 않고 번역해서 질문을 선택합니다. 제 글을 영어로 자동 번역 후 곧장 영문으로 초록을 작성합니다. 영문으로 초록을 작성 후 곧장 한글로 자동 번역해 줍니다. 추가로 메디컬 기자가 작성하듯 글을 수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글자 수와 출처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챗은 참 열심히 사용자의 요청에 답변하고 저는 지속적으로 챗에게 여러 요구를 합니다. 챗GPT가 작성한 초록이 궁금하신 분을 위해 처음 작성한 초록부터 사용자가 교정을 부탁한 후 다시 작성한 글과 그 번역까지의 내용을 블로그에 게재했으니 ChatGPT의 역량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ChatGPT의 문장력을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과 ChatGPT를 훈련시켜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의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또한 ChatGPT가 언제나 공손히 존댓말만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결코 폭력적이거나 음란한 문제,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지 않도록 훈련되었습니다. ChatGPT와 다양한 주제로 채팅을 하며 알 수 있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보건, 의료,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